안녕하세요. 바오쌤입니다. 오늘은 2023년 5월 6일 토요일입니다. 비가 한바탕 어제서부터 내려가지고 텃밭을 한번 호미로다가 해보니까 그래도 속까지는 물이 안 온 것 같, 물이 없어요. 충분히 내려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영상을 잠시 3분만 찍겠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 완전 태풍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엄청 붑니다. 바람 부는 소리 들리죠? 와, 오늘이 절기상으로 입하입니다. 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폈는데 이제 이 꽃이 새참 비바람이 불고 나면은 아마 다 떨어질 것입니다. 미스기 라일락 꽃도 이렇게나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. 바오세미 농원에서 제가 벌써 구독자가 1만 명이 되었네요. 그래서 구독자 1만 명 축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명자나무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네요. 한쪽에서는 열매가 열리면서 한쪽에서는 예쁘게 명자꽃이 다시 이렇게나 피어 있답니다. 구독자 선물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이 할미꽃을 엄청도 많이 바오시미 농원에 모종 씨앗 뿌려서 모종 키워서 이렇게 심어놓고 나눔하고 그랬는데 이 할미꽃 씨앗이 요즘 엄청도 많이 씨앗이로다가 변신을 해요. 이렇게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씨앗으로 다 하얗게 반짝하고 고개를 도도하게 내민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씨앗받기를 하면서 택배는 못 보내드리고요. 혹시 씨앗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. 제가 한 봉투로다가 한 20개 정도를 준비를 했답니다. 그래서 이 씨앗은 근데 받으면 받는 대로 즉시 바람 좀 봐보세요. 와, 새참 비바람이 이렇게 치고 있답니다. 그래서 꽃나무서부터 심어놓은 것서부터 다 흔들리지 않게 단도리를 잘 했는데도 불안불안불안하죠. 택배로 는 못 보내드리고 제가 이제 한 20분 정도 봉투를 준비했어요. 씨앗은 편지 봉투에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예쁘죠? 씨앗 받는 대로 바로 뿌려야지 돼요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씨앗도 여러 해 이 씨앗 뿌리기를 해보다 보니까는 와, 바람 좀 오세요. 3분 지났다. 그래서 저 영상 끄고요. 씨앗은 제가 이제 씨앗은 다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받았어요. 받고 다시 또 이제 날씨 좋으면 다시 씨앗을 받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 끝. 예쁘죠? 할미꽃 씨앗 받으면서 제가 이벤트로 선물을 준비했답니다. 유아상 이상은 바오쌤이 였습니다. 찰칵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시고요. 늘 건강하세요. 안녕. 빠이빠이. 와, 손 흔들면서 빠이빠이. 3분이로 찍는 날이고 4분이 됐네. 4분 17초 영상이었습니다. 이상은 바오쌤입니다.